15번째 섹션입니다. 저스트 원 스쿨링. 화면 좀 키웠어요? 키우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넓죠. 키워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거는 보자 143번째 프레젠테이션 페이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파일을 보실 때 어딘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의 스쿨이라고 하는 거는 좀 과격한 표현인데 학교에서 교사들을 마이너스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떤 동료들로 채워보자는 겁니다. 어떤 동료냐 하니까 지식과 knowledge 그리고 better society 보다 나은 사회로 향한 여정 그 여정을 함께 할 동료들로 교사들의 자리를 채워보자는 겁니다. 좀 급진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사들의 역할, 지금까지 교사가 하는 역할은 기술과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기억 전달자, 기억 전달자예요. 지금 이제 교사라고 하는 것은 기억 전달자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러한 기억 전달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거죠.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국의 어떤 교육 인프라를 제3세계 그러니까 뭐 가령 사치어즈 NK 노스코리아 한국 남한에 있는 그런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북한에다가 그대로 구성을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솔루션을 OP가 제시합니다. 거기다가 특히 현재의 어떤 스쿨, 학교 체제가 과연 미래에 필요한, 그죠? 미래에 필요한 그러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가? 노동 자원, labor resources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종류의 노동이 필요하겠는가? 그러한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 자원은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커리큘럼이 필요할 것인가? 그죠? 그리고 어떤 형태의 학교가 그러한 형태의 커리큘럼에 가장 적합하겠는가? 이런 한 의문들, 그죠?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 하나의 답변, 그것이 오픈에시 플랫폼이 제시하는 Just One School입니다. 하나의 학교라는 거죠. 이 Just One School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제시되었던 그러한 의문, 그죠?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MOOC라는 게 있어요. Massive Open Online Curriculum 그래서 Massive Open Online Curriculum 뭐 Coursera, Udacity, edX 이게 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부를 도통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공부랑 담삭고 살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이름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MOC가 있죠. MOC가 있으면 그럼 MOC를 쓰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MOC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약간 2%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MOC로서는. 그게 뭐냐는 겁니다. 2%를 부족한 부분이 바로 Just One School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MOC와 Just One School. 꽤 큰 차이는 없습니다. 98%는 같아요. 98%는 같지만 2%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니까 오픈에시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70억 인류의 학습 과정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에시가 아니면은 다른 툴로도 가능해요. 다른 툴로도 가능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을 최소화드리고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70억 인류 개개인의 학습 과정을 매니지먼트, 스포트 할 수 있는 툴이 오픈에시 플랫폼에 제시한다는 거죠. 어떻게 제시하느냐니까 요 세 가지입니다. 스택 오브 플로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리고 오픈에시. 요 세 가지가 합친 것이 자스트 원 스쿨입니다. 스택 오브 플로우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도 또 곤란합니다. 그러면 얘기가 안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가 답변해 줄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래도 여전히 지금과 같은 교실이 필요하겠느냐는 거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은 지금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기억 전달자들이 자신의 기억을 전달하는 게 주된 용도예요. 교실의 용도. 기억 전달자라고 하면은 교사들이죠. 혹은 교수들입니다. 교사와 교수들이 자신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주된 용도라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교실은 비슷한 또래끼리,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지식과 기술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가 서로에게 생각이 자극이 되는 것. 런 러닝이죠. 그런 공간이 될 거랍니다. 그죠? 그럼 기억 전달자 역할은 누가 하느냐는 거죠. 기억 전달자의 역할은 바로 이와 같은 매시브 오픈 온라인 커리큘럼이 제시를 하는 거죠. 그게 이미 우리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게 화면이 잘 안 나오나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아, 이거 아직 안 했네요. Insurance is for just one, just one, 뭐였죠? Congress. Congress가 있었고,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리하고 있는 그 과정도 뭐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하고, 우선 복사를 해서 just one Congress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Court가 있었죠? Court. Just one hospital 있었죠? Hospital.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just one school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수업이 바로 매시브 오픈 온라인의 예예요. 하나의 예시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여기에 링크되어 있잖아요. 오픈에지 플랫폼의 프롤로그입니다. OP 코딩 프롤로그. OP 코딩 프롤로그. 프롤로그.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수업이 요 수업이에요. OP 코딩 프롤로그이고, 그리고 실제 학교를 어떻게 하나의 학교, 전 세계를 포괄하는 하나의 학교를 코딩할 거예요. 그 코딩하는 과정은 여기에다가 링크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해서 제 수업을, 제가 진행하는 수업을 들을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제 기억을 전달받아서 여러분들의 기억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런 기억 전달 역할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고 저한테도 훨씬 더 편하고 여러분들한테도 편한 방식이죠. 요게 기존의 교실을 대체한단 말입니다. 요 방식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미 뭐 수백 개의 과목들이 유치원 과정부터 해서, 여기 유치원 부지죠, 부터 쭉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군, 심지어 토목, 건축, 목공, 그리고 한식, 일식, 중식 이런 요리 과정 역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Node.js, 요 레퍼런스 이렇게 떴네요. Angular, Dynamic Programming, 데이터베이스 등등 수백 개의 과목들이 있는데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MIT,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난 뒤에 대학 2년 차에 MIT 오픈코스웨어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또 MIT에서 올려놓은 수백 개의 정말 주옥 같은 아름다운 강의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원하는 만큼 골라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MIT 교수들이니까 수준 실력은 검증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요게 미래의 학교란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 미래의 학교가 오픈에시 플랫폼으로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건데, 오픈에시 플랫폼으로 구현했을 때 기존의 MOC, 그죠? 이게 지금 오픈에시 플랫폼으로 구현되고 있는 MOC입니다. 이 MOC는 그럼 다른 MOC, 이런 코세라나 에덱스나 유데스티와 뭐가 다르냐는 건데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 단지 다른 게 있다면 오픈해시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게 다릅니다. 그럼 그게 다르다는 건 어떤 의미냐니까 앞으로 많이 달라지게 돼요. 시험을 칠 필요 없어요. 지금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쳐야 되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또 시험을 쳐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필요 없게 됩니다. 오픈에시를 적용하게 되면. 왜 그러냐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공부했고 누구랑 어떤 대화를 나눴으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태어나면서부터 20살, 30살, 40살 될 때까지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오픈에시. 그러니까 시험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걸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읽는 건 누가 읽느냐니까 사람이 읽는 게 아니에요. 머신러닝이 ML 모듈이 읽어요. 그 데이터를.
ML 모듈이 그 데이터를 읽고 그 사람이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지, 판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뭐 기타 목공, 목수로서 일을 할 수 있는지, 한식 주방장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은 OpenAI가 기록하고, 기록된 데이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직업이 가장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은 ML 모듈이 판단한다는 거죠. 그게 OpenAI 플랫폼 기반의 학교, MOC, 그죠? 요 학교입니다. 지금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뭐 거진 한 90% 정도까지는 아니고 85%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100% 진행되었을 때는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대학원생까지 누구나 들어와서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와 그리고 각종 직능 분야, 그러니까 한식 요리라든가 중국식 요리라든가 혹은 헤어 디자인, 미장원이죠. 신발 디자인, 이런 기능들을 익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익힌 다음에 그 사람이 그걸 익혔는지, 제대로 익혔는지 아닌지는 시험이 아니라 ML 모듈로서 판단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쓸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시스템을 누가 쓸 수 있나요? 전 세계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70억 인류 누구나 쓸 수 있고, 누구나 평가받을 수가 있고, 누구나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직업을 추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한 사람들은 뭘 하면 되나요? 지 기억 전달자 역할은 이미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MOC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니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랑 비슷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게 앞으로 학교가 할 일이라는 거죠. 앞으로 학교는 교사나 교수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장소가 아니라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미래의 어떤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다시 자리매김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교를 구성하게 되면 기존의 학교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의 10분의 1로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비용을. 그죠?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학교와 대학들을 마이너스 하자는 거죠. 마이너스해서 하나의 저스트 원 스쿨을 빌드 하자는 겁니다. 하나의 학교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역할을 다 하고, 한국에서만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세계 모든 나라에 동일한 종류의, 동일한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학교, 그게 OpenAI 플랫폼 상에서 구성돼서 운영될 학교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단순하게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하고, 또한 함께 공부하는 것이, 함께 배우는 것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 OpenAI 플랫폼 기반의 학교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OpenAI 플랫폼 기반으로서 우리가 구성한 것은 Just One School이고, 그것을 MIT 오픈코스웨어 위에다가 구성을 했어요. MIT 오픈코스웨어는 여기 있는 좀 전에 봤던 요겁니다. 그렇죠? 이것과 결합한 형태로 MIT의 오픈코스웨어가 제공하는 커리큘럼 외에 이것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과목들을 취합해서 구성한 것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요 OP의 캠퍼스 모습입니다. 자, 실제 코딩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럼 OP 기반의 Just One School을 어떻게 코딩할지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you guys got in the moonlight. Recreate the world in your own good vibes. Show you got it done in the morning light. Recreate the world in your own good vibes. Just One School의 코딩 얼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OP죠. OP에다가 Schoo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폴더 하나 만들겠습니다. 스쿨. 그렇죠?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할까요? 인롤먼트가 필요하겠죠? Yes. 얘는 이제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등록하는 겁니다. 열려있는 파일들 좀 닫을게요. 이렇게 많이 열어놨었나요? 있습니다.
inner mut. 이거는 dysfunction. inner student. 그죠? to learn. to participate in. CPT in the just one school. JOS라 그럴게요. 그리고 give one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찬가지 정보 볼트죠. information 볼트입니다. data learning data 볼트. learning history VAR 볼트. to each learners. 자, 배우는 사람 한 명에게 각각의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기록한 그 히스토리 볼트 금고예요. 금고 데이터 금고를 할당을 할 겁니다. 일로먼트죠. 그렇죠?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펑션입니다. 이서 DB 펑션. 그리고 다음에 컨텐츠 학습을 공부할 때 그러면 컨텐츠가 비슷하겠죠. 컨텐츠 TS. learning content ts 이 펑션은 컨텐츠를 관리하는 걸 하죠. 그렇죠? this function shall manage content. 이게 컨텐츠가 매니지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학과 뭐 누가 언제 초등학교 4학년 유치원 1학년부터 대학원까지 그래서 프람 kindergarten to graduate school for each field, academic field. academic field라 하면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과목뿐만 아니라 뭐 헤어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건축, 토목, 주방, 한식 요리, 중국식 요리 이런 것들이 다 academic field입니다. 그 각각의 필드에 대해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1년의 학습 과정들을 다 매니징하는 것이 Learning Content TS 이 파일로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머신 러닝 모듈도 이식 필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Evaluate Learner TS. 요거는 학습자의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모듈입니다. evaluate the 뭐 performance라고 해야 되나? achievement라고 할까요? achievement of each learner 학습자 각각의 그렇죠? 그리고 determine 결정해야 되겠죠? determine who can do what kind of jobs 요거 결정하는 것이 evaluate가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커뮤니티를 구성해줘야 되겠죠? 커뮤니티, learning community. Yes, 이거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하나의 커뮤니티를 구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make라고 해야 될까요? generate라고 해야 될까요? make community is 그렇죠? composed of a similar interest and capacity. 학습 능력과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국적과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의 커뮤니티로 묶어내는 거죠. 그죠? 그것들이 요 펑션이고 그리고 마찬가지 커뮤니티 매니지먼트도 있어야 되겠죠? manage communities. community Yes. 요거는 각각의 커뮤니티를 관리하고 게시판을 열어주고 서로 모일 수 있는 채팅룸을 열어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Managing Communities Worldwide. 그리고 이 학교라 하더라도 튜터가 없을 수는 없죠. Tutor, TS. 가르쳐주는 사람, 무슨 가이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갖춘, 그렇죠? 차틀드라고 할게요. 자기를 갖춘 openness and robotics educators association 그죠? 그리고 적고 보니까 COREA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CORE로 바꿀게요. CORE. 이거 코리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커뮤니티를 리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determine who can lead which community. Which communities. 그것이 이제 Chartered Openness and Robotics Educator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이제 각각의 학교에 필수적으로 들어야 될 게 실습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OpenLab이라 그럴게요. TS. 요거는 로보틱스 실습실. 로보틱스 랩이고 또한 플러스 and 다른 직능. 직능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헤어 디자인이라든가 한식이라든가 이런 실습을 할 수 있는. 그죠? 직능이라고 할게요. 직능 랩. 직능을 레이블 컴피턴스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픈랩. 요거는 결정 이 펑션 it determines which school 어느 학교 기존의 학교입니다. has which kind of lab. 그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맞는 로보틱스 랩이 들어야 될 거고 중학교에는 중학교에 맞는 랩이 들어야 되겠죠? 대학교는 대학교대로. 그래서 전 세계의 기존 학교에다가 학습자들이 실험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그 구성된 시스템을 관리하고 요것들을 요걸로 OpenLab 펑션으로 구성할 겁니다. 그리고 MOC도 있어야 되겠죠? MOC TS. Massive Open Online Curriculum입니다. Massive Open Online Curriculum. 그리고 이걸 통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기록할 겁니다. Records who has learned what subject 언제 when 어디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why 왜 공부했는지 이것들을 다 기록해 나갈 것이 MOC에 될 겁니다. 마찬가지 MOC는 어떤 register 해야 되겠죠. register new content or delete old content. 그렇죠? 그리고 content도 물론 평가는 모듈에 써야 될 겁니다. evaluate content. yes. 요거는 MOC에 올라가 있는 과목들 각각에 대한 소비자 만족들, 학습자들의 만족들을 평가하는 거죠. evaluate How much satisfied by it on each content or subject or curriculum? 별 다섯 개, 별 네 개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평가하고 평가한 내용을 수집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학습자가 있으면 학부모도 있겠죠. 학부모들의 소사이어티도 구성을 했을 수도 있겠죠. Parent Society TTS 요거는 학부모 소사이어티들입니다. Promote the Society of Parents. 그죠? 자, 요런 것들이 개괄적으로 우리가 지금 Just One School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펑션들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예요. 대략 한 이것 역시도 300-400개 정도 펑션으로서 Just One School을 구성하고 그리고 가동하고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